목소리를 듣겠습니다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VOC의 어떤 목소리들이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면 더욱더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네, 한국철도공사 VOC 담당 서비스혁신처의 김숙희 부장님 그리고 김현식 차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부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혁신처 김숙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서비스 혁신처에서 오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하시고 아, 그래요? 맞아요. 친절히 몸에 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한국철도공사의 VOC 운영 현황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VOC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 고객의 소리인데요. 네. 어쩌면 그 민원으로서 서비스를 그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내용들로 어디에 접수를 하는 건가요? 우리 공사에 대한 궁금한 점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 또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우리 공사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참여해서 신청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하루 그 네. 22년도 전년도에 보니까 일평균 한 144건 정도가 오, 접수가 되어 있고 네. 연간 56,600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굉장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고객의 소리를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처리 절차도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고객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접수된 민원을 저희 총괄부서인 서비스혁신처에서 업무 담당 부서에 배정을 하고 그럼 업무 담당자들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1년에 5만 건이 넘는 고객의 소리가 접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것들 열심히 이렇게 추려가지고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네. 아주 추리느라고 조금 힘이 들었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요. 네. 다양한 VOC 중에 자주 받는 질문 코너랑 이제 사례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를 감동시키는 사례 또 황당한 사례 이렇게 나눠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아주 테마별로 재밌게 잘 묶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한 민원들이 좀 먼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황당한 VOC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네. 업무를 하다가 VOC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부서원들이 크게 웃었던 사례인데요. 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열차 이용 중에 방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공자가 뭔가를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그 안내 방송을 통해서 네. 그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고 네. 이런 요청이 있어요. 제공자. 네네. 아, 그런데 솔직히 이제 그런 안내 방송을 방귀를 끼지 말아라 안내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글쎄요, 황당한 사례 첫 사례부터 너무나 강렬한 게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이 대중교통 네, 타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VOC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공간이 사실은 좁긴 한데요. 네. 이제 우선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고객에게 이제 그분의 경청을 하고 뭔가에 대해 이해를 이제 드려야 되고 이제 대안으로 그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뭐 방송을 뭐 크게 했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차 안에 승무원을 도움을 통해서 그 여행 중에 좀 힘들거나 하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안내를 받으시면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얘기를 네. 상세하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 제공자분께서 네. 좀 복도나 화장실도 네. 다 열차 안에 구비가 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좀 가셨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대처하기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대처를 좀 잘 하고 넘어가신 것 네. 같아요. 자, 또 다른 황당 사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철도공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 저희가 이제 흔히 일컬어 덕후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어주신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생각나는 분이 저희 쪽에 이제 2년 동안 1,320건 정도의 민원을 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덕후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될까 했는데 네. 횟수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감동 사례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좀 특이한 경우 준비해 오셨다고요? 매일 출퇴근하셨던 분이셨어요. 엄청 자주 이용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네, 자주 이용하셨고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에 직원이 나오지 않았다. 또는 열차 좌석이 불편하다. 또 이제 객실 냉방이 잘 안 된다. 또 열차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고객 응대를 잘 했었죠. 네, 네. 친절. 네. 꾸준하게 친절함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네. 이제 거기에 좀 감동을 받으셨죠. 계속 이제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그 고객이 짜증은 내지만 그 미소로서 이제 그 대응을 하니까 아마 그분에게는 감동으로서 이제 그건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친절한 그 사례로 전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예. 또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이렇게 불쑥 되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예. 좀 진심이 통한 게 아닌가. 두 번째 사례는 그 서대구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례는 그 고등학생이 혼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야 되는데 이제 깜빡 졸다가 서대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뭐야, 많이 갔네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생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네. 이제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고 이제 어머니는 애가 타고 그렇죠. 이제 학생은 당황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간신히 학생이랑 어머니가 연락이 돼서 네. 서대구역에 내렸는데 이제 여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네. 어떡해요. 어디 가야 되죠? 네, 근데 서대구역이 이제 아시다시피 좀 대구의 외곽에 있다 보니까 네. 좀 불이 꺼지고 그러면 좀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분 이제 역무원 두 분이 어머니가 오시는 시간까지 2시간여를 꼬박 기다려 주시고 학생을 잘 어머니 곁으로 보내준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시간 네. 동안 퇴근을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어머니께서도 좀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저희 VOC에다가 접수하셔가지고 두 분께 감사하다고 꼭 네. 전해달라고 민원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영무원 두 분도 뭔가 좀 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네. 친절을 네, 베푸시다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사장님께서 아시고 네. 두 분에게 표창을 주셨습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자, 따뜻한 사연들이 예. 많네요. 두 가지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고객의 소리 중에서 황당한 사례 그리고 또 감동 사례 들어봤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네.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 번째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주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은 승차권 환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출발을 놓치신 고객들께서 왜 어플에서는 이제 환불이 안 되냐 네. 이런 식의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네. 사실 출발 시각 이전까지는 어플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다 홈페이지, 코레일톡 이런 부분에서 다 환불이 가능한데 이제 출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 역에서?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가 운임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부가 운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회원 본인만 쓸 수 있는 엔카드를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또 자식이 사서 부모님께 쓰도록 허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안 되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이제 발견했을 때는 네. 정당 운임이 아닌 별도의 요금을
더 받는 추가로 받는 게 이제 예. 부가 운임이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을 고객이 이해를 못해서 종종 이제 민원으로 많이 넣는 네. 사례가 상당히 많고 네. 그 이런 부가 운임은 보통 한 10배 정도의 네. 운임을 받거든요. 네. 근데 저희 공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고객들이 그런 규정을 지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적용하는 데 보면서 지키지 않으면 좀 질서가 좀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내 승무원들이 좀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제 발견하게 되면 네. 정상적인 운임에 부가 운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고객과의 마찰이 좀 자주 좀 생깁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10배까지도 네. 부가가 되니까. 뭐 가족끼리 같이 쓰는 건데 뭐 어떠냐라고 하실 맞아요. 수도 있지만 규정상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명확히 알고 네.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코레일 앱에서 전달하기라는 기능에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 네. 전달하기 기능은 코레일 어플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데요. 표 끊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표를 끊어드려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모바일로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왜 전달하기가 안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출발한 열차는 전달하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입석이나 자유석 승차권 이런 것들은 또 전달하기가 안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런 다양한 이용 방법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민원 넣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면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네. 그 종합 이용 안내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이런 이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제도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침착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네. 한번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거의 다 설명이 잘 나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VOC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잠깐이지만 정말 VOC 고객의 소리를 접하시면서 대처하는 일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걸 저희가 좀 느낄 수가 맞아요. 있었고요. 네, 오늘 한 분씩 소감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을 주시는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게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감동 사례처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힘으로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릴 테니까 민원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장님도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그 조금이나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고객의 소리뿐만 아니라 직원의 소리를 듣는 VOE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 VOC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조금이나마 서비스 개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매번 고객들 응대하면서 이렇게 도전에 임하시는 그런 자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사명감 갖고 계신 것도 느껴지고 두 분 소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철도 뉴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VOC 담당이신 김숙희 부장님 그리고 김현식 차장님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 고객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대응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한국철도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7월 셋째 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여목듯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사회 여러분 고맙습니다.